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강상면 세월리에 나와 있고요. 정말 독특한 매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. 그냥 개인 수목원, 말씀드리면 개인 수목원이라고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르신께서 약 13년 동안 가꾼, 정원과 각종 유실수들, 과실수들,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, 카메라에 다 담을 수, 제대로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그냥 개인 수목원처럼 너무, 잘 가꾸어 놓으셨어요. 그리고 연세가 좀 이제 고령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자녀분들 좀 걱정도 되고 하셔가지고 지금, 정리를 하고 이제 서울로 모신다고 하시는데, 그냥 독특한 매물입니다. 저도 오랜만에 좀 이런 매물을 봐서. 부지가 약 400평 가까이 돼요. 전체가 다 계획관리, 지역이고, 주택 부분과 창고 부분이 있는데, 그냥 멸실하시고 신축하셔도 되겠지만 의외로 지금 본 주택 부분이 한옥 구조로 돼 있어서 잘만 살리면 굉장히 좋은 그런 좀 아방궁 비슷한 그런 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뭐 이래저래 국유지를 조금 좀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일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리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요.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여기 파쇄석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국유지입니다. 국유지 진입로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. 국어부지예요, 국어부지. 지목은 국어지만 지금 진입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오시면 옆에는 물이 좀 흐르고 있고 생각보다 물이 맑아요. 생각보다. 예, 그뭐 벌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. 요 주변으로 해서 매실나무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요. 저 안쪽 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길다람 모양 집터까지 해서 쭉 해서 한 400평 가까이 되는 부지고요. 요 비포장도로 이렇게 쭉 오시면 저 한쪽에 주차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저 안까지 이렇게 다 이용을 같이 국어부지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한쪽에 좀 차를 대시거나 아니면 저 메인 입구 쪽에 차를 대시고 들어오셔야 될것 같고요. 본 주택에 이제 대문이 뭐 따로 없는데 여기 지금 소나무 두 그루 이렇게 돼 있죠. 예쁘게 됐는데 요 교각을 요 앙증맞은 요 교각을 건너는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. 입구. 요거 살짝 독특했어요. 요거 찾는데 좀 헤맸습니다. 맨 처음에는 저 위쪽 도로에다 차를 대고 왔는데. 자, 요걸 건너면 이쪽으로 해서 돌계단을 해서 올라가시면 되는데, 요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, 다 정리해서 좀, 출입구를 좀더 넓게, 이렇게 조성을,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. 주택 앞에 있는 마당 부분 보십시오. 지금 텃밭, 뭐 꽃, 유실수, 뭐할거 없이, 어마무시하게 지금, 와, 요 상추 보세요. 이거는 그냥 갖다 팔아도 되겠네, 그죠? 예, 네, 이렇게 다, 예, 네, 어르신께서 다 관리를 하신 겁니다. 네, 정말 굉장하고요. 이거를 사실 뭐 돈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요 상태를. 네,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국어부지 물이 조금 옆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각종 뭐 채소 뭐 하여튼 뭐가 많아요. 하여튼 제가 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본 주택의 앞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다라는 거. 예. 네, 요거만 관리하는 데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. 보리수도 많이 있고 요렇게 부지런히 해야 된답니다. 어르신께서 부지런히 쉬지 말고 그죠? 예, 여기도 고추도 또 여기 다시 심어 놓으셨고 식당을 이 정도 깨끗이 하고 살라고 진짜 하루 종일 여기서 움직여야 돼. 들으셨죠 여러분들? 예, 하루 종일 움직이셔야 관리가 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직접 와서 보시면 정말 그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오셔서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. 집은 사실 건축물은 큰뭐 그게 없습니다. 오셔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이 마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수목원 수준이에요, 진짜. 입장료 받고 봐야 됩니다, 이런 거는. 자, 이렇게 쭉 가서 매실나무도 큰 매실나무 이렇게 있고. 자,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측에 여기도 비탈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로 해서 원래 차량이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, 이쪽으로. 그죠? 근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 국유지로 지금 뭐 저기 텃밭도 만들어 놓으셨고 활용하고 계시고 내 땅은 좌측입니다. 여기 이렇게 석축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경계로 해서 여기가 국유지가 되겠고 좌측이 이제 내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도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. 지금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
예, 저 위쪽에 소나무가 있는 저 위쪽이 이제 도로고요. 저 위에 또 이제 단지 진입 도로고. 아, 어마무시하게 하여튼 예, 끝이 없네. 끝이 없어. 이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죠? 어휴, 감자가 비닐도 안 덮었는데 엄청 잘 자라있네. 아, 이렇게 여기까지 저 끝까지. 야, 요거는 이제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이제 예, 아내와 둘이 예, 전원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예, 좀 벅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최고예요. 예. 말이 아니라 최고라고 하십니다. 최고. 요거는 사실 뭐 돈으로 이렇게 13년 걸렸어. 이렇게 13년 걸렸다고 하세요. 13년. 남 한 그루라도 참 뭐 내가 와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까우시겠습니까? 이거를 팔려고 하시는데. 말할 것이 없어. 그러나 그렇죠. 어르신 말씀 잘 들으셨죠, 여러분들? 뭐 죽어보면 끝인지 뭐. 자꾸 저렇게 말씀하세요. 자꾸 저 죽어보면 끝인다. 산 사람도 써야 된다. 팔아서 이러고 계십니다. 참 자나깨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자식 생각밖에 안 해요. 자식 여잔대로 하고 살면 다른 변통이 없어. 자, 이렇게 지금 주변 마당까지 한번 쭉 보셨고 요리 가라고 뭐. 네. 알았다. 그럼 따라가. 네, 창고. 알았다. 네, 창고도 한번 볼게요. 창고는 경량철골 판넬로 돼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아, 굉장히 넓죠. 여기는 그냥 식자재 창고로 쓰시면 돼요. 네, 여기서 뭐 고기도 저기 있네요. 요거 있어요. 요거 판넬. 네, 태양광 발전시설 판넬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14개 정도의 판넬이 있네요. 요거 원래 하시려고 했다가 쌓아놓은 것 같은데, 요거. 괜찮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요렇게. 네, 여기서 이제 식자재 이제 다 농산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그 가공하시고 막 하셨던 것 같아요. 정말 하루 24시간이, 예, 네, 모자라죠. 자, 이렇게 창고 보셨고 바로 주택 내부도 한번 보실게요. 네, 바로 주택 부분부터 한번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면은 뭐 전실이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우측에 신발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컨디션은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상태는 뭐 좋지는 않습니다.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TV랑 소파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좀 집이 전반적으로 좀 어둡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어두울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. 넓은 거실이 있어요. 굉장히 넓습니다.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. 집은 굉장히 넓어요. 집 자체가 방도 3개나 있고 넓고 지금 보신 것처럼 외부에서는 제가 예, 이게 판넬집인가 그랬는데 아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. 독특하죠. 여기 보면 이것도 있어요. 그 이 주택의 건축 당시의 연도수가 이렇게 기재가 됐고 대들보에 전통 한옥 양식이고 마감도 다 황토 흙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내부 오면 전혀 다른 느낌을 좀 주네요. 굉장히 조금 집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우측에 굉장히 큰 난로 뺏지가 이렇게 크게 예, 되어 있고요.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거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주방인데 주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어요. 거실과 이제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. 바닥도 굉장히 세월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큰 파손이나 뭐 이런 거 변질된 거는 없어 보입니다. 구석 양쪽 사이드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굳이 예, 굳이 뭐 철거하시거나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. 리모델링 하실 때 뭐 하면 좋긴 하겠지만 주방도 상당히 사이즈가 넓고요. 그 다음에 예, 우측에 저기가 현관문이 저렇게 있던 걸 보니까 여기가 원래 현관문이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관 들어오면 바로 주방 있는 독특한 구조였던 것 같고 이쪽에 보일러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.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.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이쪽에 방 하나 있고 이렇게 예. 사이즈 하나하나가 다 작지가 않습니다. 방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또 방. 여기는 좀 해가 잘 드네요. 방 사이즈 넓고요. 천장에 보시면 누수된 흔적, 곰팡이 핀 흔적 같은 건 없어요. 바닥 이쪽에 살짝 있었던 것 같고 이쪽이죠? 습이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욕실, 유일한 욕실, 본 주택의 유일한 욕실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. 아, 욕실이 유일한 욕실이 아닙니다. 하나 더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방이 안방인데 방 사이즈 굉장히 넓어요.
예, 뭐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. 요 안에 욕실이 있는데 여기 세탁실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욕실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러니까 방석에 욕실 두 개 구조로 이렇게 됐고 세탁실은 별도로 없고 요 안방에 있는 욕실에 이제 세탁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. 단층이죠? 아, 단층 구조로 돼 있고 예,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생각보다 요거 잘만 예, 좀 손기술이 좋으신 분들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잘만 저기 하면 소규모 개인 수목원 개인 수목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예, 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. 어르신이 관리를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 보여드렸던 예, 강상면 새월리에 소재하는 정말 독특한 수목원이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. 개인 수목원입니다. 개인 수목원 주택 소개시켜드렸고요. 어렴풋이 강조망이 살짝 나온다. 어렴풋이 제대로는 안 나온다. 하지만 나무를 다 없애면 살짝 나온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층 주택이 들어서면 강조망은 제대로 나올 것 같긴 하네요. 네, 독특한 매물이었던 것 같고요. 중간에 영상 중간에 이제 어르신도 이렇게 피처링을 좀 해주셨죠. 영상에 피처링 해주셨는데 그거 좀 느껴집니다. 긴 세월 요거 안 하면 죽는다. 나는 요거 안 하면 죽는다. 죽을 때 다 자꾸 요런 말씀 하시는데 굉장히 정정하시죠.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정정하십니다. 그래서 뭐 하여튼 팔아서도 자식들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좀 답사 주시고요. 좀 아깝긴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격 조정도 좀 요즘에 시국이 좀 그렇죠.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뭐 큰 욕심 없으신 것 같아요. 어르신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매수자분 입장에 좀 잘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연락 많이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창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